존경하는 15만 포천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포천시장 예비후보 이중효 인사드립니다. 우리 속담에 굳은 땅에 물이 고이고 고인 물은 썩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변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발전은커녕 인구 소멸지역이라는 말까지 나오니 화가 치밀고 답답합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변화시켜야 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무능력한 자치단체장 바꿔야 합니다. 제가 시장이 되어서 내 고향 포천을 발전시키고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첫째, 40년 동안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수정법 개정을 위해 투쟁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적경부 성장촉진지역을 신설해서 그동안 발전 저해의 족쇄를 풀고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가 잘 돌아가는 기회의 땅 포천을 만들겠습니다. 둘째로는 젊은이가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산업 고도화에 따른 이전기업, 유턴기업을 유치하고 각종 지원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K푸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을 벨트화시키겠습니다. 셋째, 모든 길은 포천으로 탄탄대로가 펼쳐지게 하겠습니다. 미래의 포천은 남북경협을 통해 또 한 번의 도약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SOC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민자고속도로를 영국면까지 연장시키고 그리하여 포천 북부의 개발을 유도해 균형발전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천혜의 자연환경을 수도권 관광객을 유치시키고 깨끗한 환경은 미래의 복지요 건강한 삶의 시작이라는 슬로건으로 테마가 있는 한탄강 센트럴파크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무능력한 민주당 출신의 자치단체장을 시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반드시 바꾸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중효가 앞장서서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뜻을 담아내고 소통으로 진정성을 갖고 변화를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